네, 안녕하세요. 들산골에서 산골 조제 열린 분이죠. 네. 안암구이 거기 그 저희 동전 있는 데 다니면 그 팬들이 이거 그러거든요. 이거 어중대라고 이거? 요지야. 정장이 있는데 밤에 왜 그러냐고요. 화도실. 밤에 몇 시냐고요? 네. 밤새도록 부지런한데요. 벌써 몇 년째. 아, 그래요? 예. 그 어디 지금 시내 도봉강에 매는 무슨 시내 도봉강이에요? 며칠인지 한일 시내 도봉사 와 그러시면 이거 보면 비교에 뭐가 있어요? 금년번에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 들으니까 우리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 그거 뭐지 유튜브를 보다가 아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대가 높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했는데, 밤에. 말을 중에 최근에 또 지대가 높은 사람도 조금씩 울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지하에서 바닥에 울리는 거 녹음을 하면 되느냐 할때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이 오셔서 보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다. 좀 바닥을 좀 비춰주실래? 좀, 예, 그 정도로. 여기 바다가 이제 뭐. 물이 있어. 물이 있어요? 예. 물컹물컹하다. 어이. 사람네는 저렇게 큰 밑으로 쓰는 다니면 되더라고. 잘 걸어가셔야 돼. 빠진다. 야밤에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여주가 되겠습니다. 여주. 예, 여주에 와서 밤 7시가 채 안 된 시각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야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 갔는데 이거 드릴까? 뭐야? 물. 아니 지금 안 먹어요.
아이고. 난 이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산지부터 산사태 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날 수가 없어. 그래? 산사태 안 나? 안 나요. 아이고, 왜 그만 고생해. 팔 아파. 이거, 이거. 여기도 몇 편 안 넣었나, 이전에. 아이고. 집에 12시에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응? 또, 여기서 주무시고 가려니까 그건 안 했는데, 또, 이 사장님이. 오늘 들어가야죠, 이제. 지금. 아유. 조금 꺼지면은 이제 나중에 삽 갖고 와가지고 네. 주변에 거 이렇게 네. 갖다가 저렇게 또 올리시고 이게 물도 안 잡수셔.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직 땅굴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 엘로드 좀 한번 붙여주세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네. 여기 우리 집에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요 밑에 좀 저지. 네.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주변으로. 지나간 게 있나? 한번. 여기도 뭐, 우물 팠단 모양이네? 네, 여기는 여주입니다. 이제 제보자의 집 주변을 좀 탐사를 해봤고 이곳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인근 한 약 600m 지점에 있는 좀 수상하다고 하는 세멘트 공장 쪽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제보자의 이곳은 한 100년 동안 거주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선조 때부터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00년 되신 곳이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뭔데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저 끝에 아파트 같이 불이 켜져 있지. 거기가 하늘 시멘트예요. 저기. 아, 저기에. 저길 가는 거예요. 아, 저기 언덕에. 저. 창문 좀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니 창문 어떻게 뒤에 열어? 창문 좀 내려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잡고 가게요. 저기 건물. 뒤에 창문 내렸어요? 아, 저거, 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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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저거, 올라가는 거. 예, 잠깐만요. 아직. 막 예, 뭐 연기가 밤에 네. 저희 7시 40분이 넘은 시점인데 예, 계속 연기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쓰레기.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정말. 네. 쓰레기 소각하나? 예. 일단 가보시죠. 시멘트. 예. 아니,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예, 거예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시멘트를 석회석을 가져다가 구워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기가 계속 나요. 수증기가 나거나. 그러면 그 나오는 그 저 연기에 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은 반응이 없는 모양이죠? 네, 없어요. 다오 지금 반응이 차에서도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반응이 예, 없는 모양입니다. 천천히 달려.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네. 레벨권 차들이 보이네요. 네. 레벨권 차인가 뭔가 많이 있네. 네, 벌크 차량이네. 레벨권 벌크라 그러면은 그냥 시멘트. 내리지 말고 쭉 갈까요? 네. 한번 시멘트 빙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네, 여기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네. 막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가면 돼. 아니야? 나가면 이렇게 아니야, 그냥 가요. 그냥 가보세요. 돌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뭐 한 바퀴 돌 수 있는 지역으로. 여기는 몰라요. 어떤 지역인지 잘 몰라. 아, 그럼 가는 데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오죠. 뭐 세면이 잔뜩 쌓였네. 처음 들어봐요. 어디? 저기. 오른쪽에. 저기인데 움직이는 공장인가요? 저 사진 찍을 거 같은데. 아니 쟤네들은 노천에서 그냥 하잖아. 막 시멘트나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퍼담는 역할을 해요. 손 같이 되는가요? 이렇게 드럼통 반 잘라놓은 것처럼 된 게 이게 푹 퍼가지고 어디로 나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앉아보세요. 이쪽으로. 힘내고 싶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풍요시면 되고 저쪽은 또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죠. 네, 그러면 네. 여기는 이미 그 땅굴이 지나가는 데 벗어난 거예요. 아, 왼쪽으로 쭉 올라가. 근데 동네에서 네. 이놈들이 파고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여기 오른쪽인가요? 왼쪽, 네. 왼쪽. 아, 직진해 여기서? 왼쪽, 왼쪽. 아니, 어디로 이리 뒤로 올라가려는 거야, 골짜구로. 이리로? 이리로 올라가라고? 응. 한일 시멘트. 가만 있어봐. 그리로 가는 길 없어. 아니, 그러니까 가는 길이 있는데. 어, 어, 어. 나는 집으로 가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뒤를 탐사를 더 해야 돼서. 이쪽 근처로? 응. 고리로 쭉 올라가야지, 바로 거기가. 시멘트. 여기도 길이 있나? 그럼 있어, 골짜기. 여기까지 갔다가 나올 수 있나? 거기서 갈, 길이면 뭐 나올 수 있지. 갈 만큼 가서 돌려서 나오면 돼.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한번 재보세요, 있나. 살살 가봐. 여기가 윤영국이는 창고지? 더 가? 좀 더 가서 돌려야지. 소리가 들렸다는 건 그러면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요? 근데 뭐 생활 소음일 수도 있어요. 생활 소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여기 한일시멘트 앞에 갔었잖아요. 예. 그 바로 앞에 사는 사람들 잠을 밤잠을 몇 년째 못 자서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 보일러 같은 연통이 덜덜덜덜 소리도 날 수 있는 거고. 뭐 얘네들이 지하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럴까? 아니 지하실에 작업하는 지하 소음하고는 좀 다를걸요. 네, 오늘 그 이곳에 지금 제보에 의해서 탐사를 왔는데 네. 네, 제보자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네. 있는 그 공장 탐사를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그 저희가 공장 주변이라든가 여기 살고 계시는 그 인근을 전체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뭐 땅굴로 의심되는 그런 것은 전혀 정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땅굴에서 나오는 소음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징후는 뭐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가면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또 외부 식당이 문을 닫을 것 같아서 우리 또 제보해 주신 집에 지금 라면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라면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급적이면 민폐를 안 끼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민폐를 예, 끼치고 가게 됐습니다. 계란도 두 개씩 넣어주시고 또 삶아서 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키우신 호박도 뭐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호박.